이병삼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은 자궁의 내막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궁의 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딱 퍼뜨려져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의 내막이 어떻게 하면 두껍게 그리고 또 임신에 적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또 많은 분들 중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배란이 잘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난자가 잘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을까? 이러한 질환이 있을 때 임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겠죠. 여성에 있어서는 이 자궁의 내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내막이 너무 얇아서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고,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도 내막이 잘 자라지 않아서 수정란을 잘 이식하지 못하고 또 이식을 해도 제대로 착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막 안에 있는 막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에 이 내막이 생리 주기를 통해서 이렇게 부풀겠죠. 그러면 이 부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혈관의 증식이거든요. 결국은 혈액이 잘 가서 혈관을 잘 증식시켜서 내막을 잘 부풀게 해야 이게 도톰하고 말랑말랑하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윤기가 있고 따뜻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이 미세한 수정란이 여기에 잘 흡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견고하게 들어가서 임신과 또 임신의 유지가 잘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내막이 얇은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개는 몸이 마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말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말랐겠어요? 물이 마른 거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혈액의 55%, 내 몸의 세포의 70, 80%, 이게 다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물을 많이 마시면 그 물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서 혈액이 늘어나고 내막도 두터워질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내 몸에 들어오고 그 물이 내 몸에서 혈액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혈액에는 또 양분이 필요하죠.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요소들. 그것은 소화흡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이 물을 어떻게 잘 흡수해서 몸에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혈액을 만드는 그런 덩어리. 그래서 소화흡수하는 기능을 체크해서 이분이 영양에 어떤 흡수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막이 얇은 분들은 그두 가지를 체크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대개 보혈, 혈액을 보강한다는 개념, 혈액을 늘려준다는 개념, 또 따뜻하게, 또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팽창시켜주고,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면 내막이 충분히 두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임신도 잘될 것이고, 만약에 내막이 얇아서 또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을 해서 번번이 실패하신 분들은 꼭 한의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배란 유도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배란이 잘안 되는 사람들은 배란 유도제를 쓰는데, 배란 유도제가 또 배란은 잘 시킬 수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이 내막을 얇게 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도 한의학을 같이 병행을 하면 배란 유도제의 또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또 병행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막의 문제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은 꼭 한의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 난포, 배란이 되지 않는 난포들이 난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질환이죠. 결국 이제 여러 개의 난포를 창고에서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뽑아서 그중에서 이제 대표 선수, 우성 난포를 하나 키워서 배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대표 선수를 잘 뽑지 못하고
어영부영 이렇게 있는 상태가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배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배란이 안 되면 뭐 당연히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제 서양의학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배란 유도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배란 유도제를 써서 배란이 되면 좋은데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배란 유도제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배란의 부작용, 또뭐 오심, 구토, 두통, 복통, 또 난소 뭐 이런 것들이 모이면 또 난소 과자극 증후군 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으로 고생을 하는데 임신을 하기 전에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면은 이것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피임약, 여성호르몬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생리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데 생리를 이런 호르몬제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생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폐경이 아닌 모든 여성은 호르몬제를 먹으면 생리를 하게 되겠죠. 그 호르몬제에서 내막을 부풀게 하고 또 내막을 탈락시키는 그런 기계적인 생리를 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우리가 자꾸 숙제를 도와주다 보면 자발적으로 숙제를 할수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호르몬제의 도움이 없으면 자발적인 생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후군이란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양의학적으로 증후군이란 말이 붙은 병은 서양의학적으로 이 진단, 그러니까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무슨 무슨 병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있는데, 증후군은 어떠한 증상, 그 증상이라는 건 환자가 호소하는 그런 불편함이죠. 그 다음에 증후는 사인입니다. 어떤 의사나 어떤 검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이런 것을 군, 모아놓았다.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생리가 불순한 여성을 보니까, 초음파를 보니까, 난포가, 여러 개 자라고 있고, 대부분 비만한 여성이 많고, 또 다모증이 있고, 또 호르몬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지만, 사실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는 결국은, 이 사람이 배란을 잘할 수 없는 상황, 결국은 생식에 대한 그런 건강이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신의 건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과일 나무의 비유를 자주 드는데, 과일 나무에 과일 잘 열리지 않는다. 해거리를 하잖아요, 과일도. 그래서 어느 해는 과일이 많이 열렸는데, 어느 해는 열리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어떤 지력, 땅의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이분이 이제 생식에 대한 문제, 결을이 없을 때, 대개는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이제 비만한 경우에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추를 한포 키워 보세요.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잎이나 줄기가지를 무성하게 키우면 꽃을 피우지 않아요. 꽃을 피우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대개는 비만한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물론 너무 마른 사람 중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죠. 왜요? 너무 말라도 물이 없고 결국은 배란을 잘할수 없다라는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면 능히 한의학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건강한 임신 출산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꼭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이병산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은 자궁 내막이 얇아서 임신의 성립과 유지가 잘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배란 장애가 있어서 임신이 잘안 되는 분들의 한의학적인 그런 진단과 치료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막의 문제나 또 난소에 대한 문제로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은 꼭 한의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